안녕하세요. 졸려의 나들이. 부추는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불리고, 전라도에서는 솔이라고도 불리는 채소이며, 대부분이 남자의 정력에 관련된 한자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예로부터 남자의 정력에 좋다는 말이 있었던 부추에는 황화아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남자의 정력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한 현재에 황화아린 성분에 대해서 실제로 정력에 관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되었다고 해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주며 세포를 강하게 만들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노화 방지에 효능도 있다고 해요. 또한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이어서 혈액순환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 효과로 피가 맑게 변하고 뭉친 생리혈을 풀어 여성의 생리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풍부하고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부추에는 시력 개선 효능이 있으며 혈당 수치 개선 효능 등 부추의 잠재적인 효능 등도 있다고 합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다량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도 부추 섭취를 제한하거나 소량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해요. 부추 먹는 방법은 부추는 생으로 겉절이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싱싱한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찐마늘, 고춧가루, 간장, 소금, 깨소금, 식초, 들기름 양념하여 겉절이하여 드셔도 좋고, 부침하여 드셔도 엄청 맛있어요. 특히 부추는 기름진 음식에 같이 곁들여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 예방과 기름기 음식의 단점인 혈압 상승의 요인도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권장하는 식품이 부추입니다. 또한 부추와 사과 그리고 물을 넣고 부추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도 식초를 첨가하여 드시면 피로 해소와 간 보호에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부추는 냉장 보관해 놓고 신선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 냉동 보관하셔야 할 경우는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최대한으로 제거하신 후 소분하여 냉동 보관해 놓고 국물 요리에 그때그때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냉장 보관 시에는 냉기를 직접 부추에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키친타올 등으로 감싼 후 내부로 싸거나 비닐로 살짝 묶어서 냉기를 조금 피하게 만들어준 다음 보관해 놓고 드시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부추를 집집마다 텃밭에 심어 놓고 뿌리 부분만 남기고 자주 잘라서 드시고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의 건강을 지켜준 채소입니다.